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라디오 김선영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뭘볼 거냐면 오늘 매집봉이 만들어졌다. 긴 매집봉. 자, 이 매집봉은 다음 날부터 주가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오늘 꼭 알아야 된다. 2번, 오늘 장중에 무려 7%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대응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네, 본전에 오면 20%라도 비중을 줄여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근데 오늘 3번째, 오늘 영상을 꼭 보셔야 내일하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떻게 주가가 반영이 나올지를 알수 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꼭 보셔야 된다. 자, 보시면서 꼭 하실 게 있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를 꼭 누르셔라. 구독, 좋아요를 눌러서 계속해서 매도세가 흘러내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를 빠르게 한 번씩 누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 10시 52분입니다. 장중에 제가 찍고 있는 거라 좀 빠르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이 급한 게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가고 있다. 자, 매집봉이 만들어졌다. 자, 세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세력주다라고 계속 제가 외쳤죠. 그중에 흔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죠. 그죠?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 자, 이렇게 나왔죠. 그날도 7월 18일도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때도 매집봉이 나왔죠. 자, 이때도 매집봉. 자, 이런 것들이 각 곳곳에서 출연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세력의 흔적이다라고 말했어요. 이런 날 대부분 매집봉을 만들어낸다. 오늘 이날도 매수들 많이 들어오면서 매집봉을 만들어냈죠. 자, 오늘 아니나 다를까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 역시도 길게 매집봉이 솟아나고 있다. 자, 오늘도 역시 매집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죠? 길게. 자, 이건 단순합니다. 그냥 이런 흔적을 남겨요, 세력주에는 대부분. 자, 외국인들이 또다시 사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장중에 7%까지 시작과 동시에 막 끌어올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자, 본전권인 사람은 팔 거고, 자, 올라오니까 다시 쫓아 사기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서 장중에 다시 떨어뜨리는, 이게 바로 장난질하는 캔들이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출연하고 있었는데 이날도 엄청나게 솟았었죠. 오늘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지난주부터 영상 어떻게 찍었어요?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고가를 돌파하고 갈 거다. 왜죠? 이벤트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조정이 나오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본전이 오면 걸어두셔라. 미리미리. 본전가에는 적어도 비중을 덜자. 적어도 20%, 30%. 이게 무슨 얘기죠, 비중이? 쉽게 말해서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200만 원은 본전가에서 팔아라. 걸어두셔라. 자, 그래서 걸어서 팔리면 다시 20% 30% 현금을 보유하게 되죠. 보유한 현금으로 뭐 다시 조정이 나올 때 저가의 매수를 노려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평당가를 낮춰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오늘 장중에 무려 6.8%까지 올라갔어요. 19,000원 돌파해서 19,800원까지 갔었습니다. 자, 19,800원이면 거의 2만 원 안짝이잖아요. 여기서 사신 분들은 본전이 왔을 거라고요. 아니면 여기 사신 분들은 수익이고. 자,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걸어두셨으면 잔 20%, 30%라도 팔렸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현금을 20, 30% 보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조정 나올 때 저가의 찬스로 사는 겁니다. 주식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죠? 조정 기간이고 지금은 무슨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트럼프 리스크가 커졌다. 미 대선 11월 15일을 앞두고 여러분들 변동성이 큰 시장이 왔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못 먹는 떡, 그림의 떡처럼 상한가를 가고 2만 5천 원 신고가 달성했던 때이 위로 가는 거를 기다리면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갈 수도 있죠. 호재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못 먹는 떡은 필요 없다. 안전하게 주머니 속으로 챙기자 라고 하고 제가 계속 대응 전략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해서 장이 시작하면 본전 이상일 때 수익 5%일 때또20% 팔고, 10%일 때또10% 걸고, 이런 식으로 미리 걸어 두셔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거는 한50% 정도 남겨 두셔라. 왜죠? 분명히 신고가를 뚫고 갈 거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50%를 팔고 50% 갖고 있으면 50% 조정 날때또 사면, 여러분들 평당가는 18,000원, 19,000원 이하로 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략을 계속해서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또 다른 새로운 호재가 나왔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한전 산업도 있지만 지금, 관련주들, 보세요. 원전주.
지금 두산 은어빌리티 그리고 또 어죠? 예, 보성 파워텍. 예, 그리고 우리 기술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장 중에 좀 쭉 올렸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실게요. 이겁니다. 자, 새로운 뉴스. 자,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동유럽 원정 공략 시작했다. 자, 뭐죠? 루마니아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루마니아 사업 자격 취득했습니다. 자, 두산 그룹 사진 나왔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에 이어서 루마니아와 대형 원전, 소형 모듈 원전 SMR 3회 참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 여기 안에 누가 있다고 했죠? 유스케일 파워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루마니아가 같이 하고 있다. 라고 이미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를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의 설비 개선 사업에 본격적으로 지금 참여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오늘 모두 다 도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급등이 나온 겁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간다? 원전도 이게 대장주기 때문에 같이 올라간다. 자, 그리고 오늘 며칠입니까? 자, 7월의 말이네요. 자, 실적 발표를 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두산 밥캣이 안 좋았죠. 자, 그래서 실적에 대한 호재로 급등이 나온 게 아니에요. 네, 바로 이 루마니아. 자, 제가 말씀드렸죠. 수면 위로 밑에 있는 것들이 스멀스멀 하나씩 원전 계약 수주할 때마다 급등, 급등, 급등 나올 거다. 그리고 또 엄청난 이벤트가 하나 있죠. 뭡니까? 네, 8월 16일경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 원전 때문에 한전과, 아, 한전이 아니죠. 한수원과 계약을 할 거다. 자, 이걸 어디서 공시했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공시 이미 했죠. 한 달 전에, 7월 16일에. 제가 그 공시 내용도 보여드렸어요. 자, 그럼 8월 16일날 계약을 체결했고 기자재를 한수원에 납품하기로 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급등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급등이 30% 바로 직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단 10%, 20% 먹고 비중을 걸어서 나오셔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자, 왜죠? 조정이 반드시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리스크가 생겼죠? 네,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길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고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말하기도 시작했어요. 왜죠? 증권사에서는 전반적인 흐름을 보니까.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다. 왜죠? 신용평가사들, 그죠? 신용평가사, 특히 S&P 이런 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예의주시하겠다. 왜 예의주시한다고 했어요? 자, 현금 벌어들이는 두산 밥캣이 없어지니까 자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산 1조 원이 줄 거다, 연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주의 깊게 보겠다라고 두산 에너빌리티 지정을 했습니다. 그 영상 제가 일요일 날인가 찍어드렸어요.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저는 그냥 가감 없이 말씀드려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기다리셔라. 상한가 갈 거다. 연상 갈 거다. 자, 한번 실수하시면 쭉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략을 완전 바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자, 100% 맞아떨어지고 있다.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총 일, 감사할 일은 아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그죠? 아직 크게 수익 먹은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봤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라고 한번 댓글 좀 꼭 달아주실게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두산은 반드시 에너빌리티는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특히 9월 25일 주주총회까지는 무조건 끌어올릴 겁니다. 두산그룹에서 어떤 술수를 쓰서라도. 왜죠? 네, 주식매수 청구권이나 또는 반대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 반대표 받으면, 자, 여기에 또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국민연금이 있죠,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이 만약에 지분을 많이 갖고 있죠? 자, 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주식매수 청구권으로 계산하잖아, 2만 890원. 그러면 이 금액이 자금이 커요. 그래서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죠, 주가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사들이,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세력과 결탁되는 경우가 있다. 세력이 돈을 주고 기사를 써달라고 하겠죠. 근데 이거 저는 증권가에서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자, 어떤 회사가 상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상장할 거라는 기대감을 뉴스로 계속 퍼뜨려요. 그거 누가 써주는 겁니까? 기사가. 그런데 뒷돈을 주는 경우도 제가 눈뜨고 봤어요. 자, 그러니까 저희는 뭘 믿으면 됩니까? 네, 저를 믿거나 여러분들이 믿고. 자, 기사 한 줄이 잘못하면 나락으로 갈 수도 있고 기사 한 줄에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 내놓는 공시를 믿고, 자, 그리고 전략을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중요합니다.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어요.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코스닥은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8월 1일에 뭐가 있습니까?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8월 1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자, 제롬 파월, 그죠? 미 연준에서 뭘 발표합니까? 금리. 근데 오늘 일본에서 발표를 일본도 했어요. 뭐 했는지 보실까요? 자, 오늘 나온 속보예요. 아침 7월 31일 10시 17분 딱 1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일본 은행 오늘 금융정책회의에서 금리 0.25%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히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뻔하죠? 자, 우리는 지금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금리 인하를 그동안 계속해서 동결시켰는데 금리 인하가 되야만 자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집니다. 만약에 오늘 또 동결을 때리거나 예상치 못한 인상이 나온다. 8월 1일 새벽 3시에 나오죠. 결과가. 그럼 주가가 다시 한번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혼자 대응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변동성장이 시작됐어요. 죄송해요. 목소리가 이제 안 나오네요. 너무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너무 힘을 목에 줬더니 자 변동성 장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대응하시기 너무 힘드시다 이제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뭐다? 네 같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 자 같이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같이 가자라고 매번 외쳤어요? 안 외쳤어요? 계속 외쳤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준비하셔라. 함께 가야 됩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계속해서. 자, 우리는 그래서 변동성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된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반드시 전고가를 넘겠지만 자, 그렇게 수직으로 직행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 어디 매달 수익권에서 계속 5%, 10%, 15% 구간에 조금씩 비중을 덜면서 팔면서 나가자. 라고 말씀드렸고 자 만약에 중매청 자 반대의사 의견 이거는 이미 7월 29일날 결정 났죠. 그리고 7월 12일날 사신 물량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자 이거 제가 영상 지난번 영상 찍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중매청을 행사해서 2890원 그 갖지 않은 걸 받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 신고가를 뚫었던 이 금액 이상으로 파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7, 8, 9 어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슈가 있다, 호재가 있다, 그때마다 조금씩 걸어서 파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다 팔지 말라고 했어요. 왜죠? 네. 만약에 제가 말한 것처럼 신고가를 넘어가면 엄청난 수익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때 가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씨, 다 팔아버렸는데. 그잖아요. 저도 그래서 안 팔고 있어요. 그래서 본전에 20% 팔고 10%에서 20% 팔고 자 그리고 적어도 50% 이상은 남겨두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그 50%에서 조정이 나오면 18,000원 500원 이하 정확히 기준 금액도 말씀 계속 드렸어요. 그죠? 18,500원 이하가 오면 무조건 사라. 근데 뭐라고 또 했어요? 별표 영혼의 몰빵 제발 하지 말아라. 비중을 실어서 30% 사고 또 떨어지면 30% 사셔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파는 매도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시장이 받쳐주지 않을 수가 있다. 왜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가 결정되면 시장이 좋아져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는데 더 빠르게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올라갈 때 25,000원 뚫을 거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했어요? 자, 목표가를 수정해서 하향한 곳도 있지만 유지하거나 상향한 곳도 있어서 지금 평균 얼마? 26,700원을 목표가로 잡고 있다. 자,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저 포함해서 다 대부분 보수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 뭐 아파.
죄송해요. 자, 보수적이기 때문에 26,700원은 무조건 뚫고 갈 겁니다. 자, 그래서 비중 관리를 잘 하셔서 전략을 대응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힘든 장, 변동성이 큰 장, 트럼프 리스크, 미 대선을 앞두고 코스닥 코스피가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뭐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텔레그램에 입장하셔라. 자, 지금 보니까 한 150명 정도 어제 신청 다시 하셨던데, 자, 150명 자기 오늘 내일 다시 승인을 내겠습니다. 자, 한 번에 승인을 못 내는 이유가 있어요. 텔레그램은 여러분들 만약에 300명, 500명 이런 식으로 우르륵 승인을 못 내요. 한 명씩 요청하면 한 명씩 승인을 이렇게 다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누락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텔레그램방에 못 들어왔다. 누락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자,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 들어오고 계세요. 지금 벌써 3기방에서 4기방으로 넘어갔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텔레그램 들어오시려면 제 영상 밑에 제목이 있죠? 제목 지금 보세요. 제목 밑에 한글로 더보기 있어요. 더보기 클릭해서 자, 텔레그램방 링크를 클릭하셔라. 자, 저는 김선영이고요. 자, 오늘 바쁘신데 영상 보셨으니까 꼭 알고 가자. 자, 미국의 대선으로 시장에 굉장히 이제 미친 영향이 커졌다. 뭐죠? 변동성 장이다. 미국 대선으로 트럼프와 해리스 수혜주 섹터 이런 구간을 미리 공부하자. 자, 증권가에서 나오는 정보, 여러분들이 모르는 정보, 그것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자,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매수 진입하실 분 추가 매수, 자, 이건 알려드렸어요. 금액이 멀었죠? 18,500원 이하로는 사셔라. 자, 누구보다도 고점에 매도한다. 고점 매도가 결국은 뭐죠? 상한가가 아니에요. 자, 챙겨야 돈이 내 거죠. 그죠?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한다. 무조건 주머니 쪽으로 넣는 방법. 자, 이거를 우리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전략을 드리겠다. 자, 번호 010-4892-8918번으로 자, 신고가 찍을 겁니다. 제 말 만약에 맞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좋죠, 뭐. 좋은 거죠. 저도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니까. 정말 제가 3초만 넘게 샀다고 말씀드렸죠? 자, 신고가라고 문자를 남기세요. 신고가라고 문자 남기신 다음에 자, 텔레그램 입장 반번 그 제목 밑에 있죠? 제 영상 제목 밑에. 그렇게 하셔서 신고가라고 문자까지 남기시면 입장을 또 추가 4기방으로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기방. 자, 여러분들 제가 무료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무료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딱 보고만 있으면 다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본인들이 제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알고 있잖아요. 사진도 보고 있고 뭐 라이브 방송도 제가 실제 텔레그램에서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보고만 있으면 무료도 못 받는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손가락으로 핸드폰으로 자, 위에 상단에 번호 나오죠? 010-4892-8918번으로 신고가라고 아주 심플하게 남기신다. 믿으신 분들은 반드시 신고가도 먹고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변동성 큰 장에 또 떨어지면 여러분들 나락으로 가면 어떻게 하죠? 아, 몰라 팔어. 자, 오늘도 2, 3% 나올 때 분명히 파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니요, 아까운 거예요. 그럴 종목 아닙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아, 진짜 소름 돋네. 그죠? 김선영 말 맞죠? 분명하게 급등 나올 때 매수세가 들어오면 매집봉이 연출된다. 또다시 이렇게 진입하고 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010-4892-8918번으로 뭐 신고가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링크 밑에 텔레그램 입장 방법 입자 더보기 누르세요. 그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어쨌거나 7% 가까이에서 제가 분명히 8% 7% 가까이 올라왔어요. 6.8.9. 자, 이때 분명히 본전권 올라오면 20% 30% 비중 줄이신 분들 또 내려오고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사야 되는 겁니다. 그 금액 알려드렸어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함께 자, 우리 계좌가 단방에 50% 100%는 아니겠지만 신고가까지 먹으면서 야금야금 주머니 속으로 같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떡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제가 힘주어서 영상 찍느라고 중간중간에 목이 너무 아팠는데 좀 껄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영상을 어쨌거나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장이 열리자마자 항상 회의를 시작해서 원래 오전엔 바쁜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화이팅 하실게요. 고맙습니다.